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을 보내셨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죠? 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말 중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네. 또 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네. 말들도 있고요. 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죠? 네. 네. 저는 한국 속담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 속담 하나 있거든요. 네. A blow with the word strikes deeper than a blow with the sword. 그 말은 칼로 찔리는 것보다 말로 찔리는 것이 더 깊게 들어간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 말로 가장 크게 입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 의미가 참 깊네요. 네. 근데 그 말 속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실화를 들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네. 아들이 하루는 친구와 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흉을 보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아빠, 세상에 그 나쁜 녀석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만. 그랬더니 네가 지금 말하기 전에 너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니? 그래서 세 가지라뇨? 세 가지 채 걸러 보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채라뇨? 그랬어 했더니 첫 번째 채는 뭐냐면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 아들이 글쎄요 아버지 했더니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진실될 것이냐 아니라면 선한 것이기라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선한 것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네가 입 밖으로 내뱉으려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니? 딱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평상시에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잖아요. 네.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특히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상처 입는 사람이 세 명이나 된대요. 네. 어떻게 되냐면 그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욕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욕을 내뱉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품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이제 극장에서 음악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매니저가 이렇게 궁중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딱 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중간에 딱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봤을 때는 이제 모자를 벗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잘 보고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 이러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그 할머니한테 직접 이렇게 모자를 벗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말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자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모자를 바로 벗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재치 있게 말한 그것에 반응을 해서 바로 모자를 벗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지혜롭네요. 네.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얼굴이 정말 온화하시고 품성도 너무 따뜻하셨던 분인데 늘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꼭 책임져 주신다고. 근데 그게 벌써 들은 지가 벌써 한 15년?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요.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네. 참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빠하고 언니 이제 나이 차이 꽤 많아. 그러니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10년 차예요. 그래서 아무도 좀 이렇게 나이 차이 많아서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우리 가족이 좀 성격이 좀 사랑이 많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이 있지만 좀 무뚝뚝해서 사랑하다고 그 말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어떤 때. 네. 특별한 나는 하지만 뭐 그냥 평소에 뭐 얘기한 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식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오빠가 언니한테 아. 그렇게 편하게 못하는 그 나의 모습하고 오빠 언니 모습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제가 결심했어요. 오빠 언니를 이제 그 제가 아침 저녁 이제 매일매일 두 번 이제 10초 그러니까 전화한테 10초이라도 사랑하자고 사랑해요 그렇게 전화했어요 맨날 야. 그렇게 1개월? 한달 어? 그래 한달 동안 한달 오래 했네요 한달 그렇게 꼭 했어요 근데 그렇게 와. 하니까 진짜 효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이가 아. 너무 좋아졌고 오빠도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집에 가, 이제 집에 가면 사랑하다 사랑해요 간다 이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다고 근데 아. 너무 그게 좋아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저의 경우에는 좀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줘서잖아요 근데 네. 저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저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사랑의 편지를 항상 써주셨었어요 와 근데, 부럽네요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슨 세일을 하고 가구나 그런 것들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경쟁심이 와서 누가 뭘 많이 팔아야지만 그렇게 좀 알아주고 그런 그런 좀 안 좋은 일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경쟁 속에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항상 아르바이트 일 하러 나갈 때마다 맛있는 샌드위치와 함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널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경 구절 같이 써주셨는데 계속 매일매일 받아봤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그걸 읽으면서 그때 아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런 생각이 자꾸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참 많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많이 성격도 밝아져서 그런 네. 실사했던 일들이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와,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든지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네. 다른 사람들 마음에.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네.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손 안에 네. 레몬이 있어요. 네. 제가 그 레몬을 그냥 한 입에 확 깨물고 먹었어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입안에 막 그런 신 맛이 은근히 느껴지면 지금 침이 막 돌잖아요. 네. 맞아. 그것처럼 우리의 뇌도 그냥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바로 행동으로 옮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뇌의 특성 때문에 말이 곧 생각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맞아. 마시는 거 생각하면 나 그래. 벌써 배고프죠? 아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벌써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으셨죠? 말과 관련해서, 그쵸? 네네. 그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네. 말 한마디로 죽을 수 있다라는 이제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는 어떤 의사가 이제 환자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을 대비해서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그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리거나 아니면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이제 악화가 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좋은 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이 말 때문에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악플. 그쵸. 네, 네. 엘리가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악플이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데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씨, 유니 가수 유니 씨 그런 분들이 바로 약풀 때문에 뭐 100% 악플은 아니어도 악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가 또 중요한데 어떤 연예인 Y 씨는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씀 한마디를 했대요. 너는 우울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몇 년 동안 알았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그 딱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먼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저도 이제 한국 와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 들어보면 좀 불편하다고 네.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표현하는 게 좀 익숙치 않죠. 근데 미국은 누나가. 많이 하는데 맞아요. 한국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올 때 제가 이제 3개월 있었어요. 한 해 모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기분 좋을까? 내가 사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해서 싫어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도 보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영원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반드시 사랑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네. 하나는 내가 편지 썼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웃으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네.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엘리하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같이 지내면서 엘리가 참 저희를 즐겁게 해줘요. 사랑해 언니 하면서 편지도 써주고 조금만 맞아요. 노트에 받아보셨잖아요. 다. 실수가 너무 많고 한국에서. 근데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MBC 에서 바로 이 말과 관련해서 참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 그래서 밥을 똑같은 밥을 용기에 담아서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저희가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고.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니,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다섯 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기는 곳 찾아봤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붓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뭐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바다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종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네. 참 신기하네요. 네. 그 네. 말을 계속 해줬더니 밥이, 하나는 짜증나 했던 밥이 진짜 곰팡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고맙습니다 했더니 이쁜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네. 아, 그랬던 것처럼 밥 안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물이 수분이 한 거의 70%가 이렇게 되어, 그걸로 이루어져 있대요. 네. 그럼 밥도 그런 형상을 일으켰는데 결과가 일어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좀 소름이 끼치네요. 어떻게 보면 참 그만큼 말에 힘이 있구나. 네.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선한 말만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네. 저자가 에모토 마사루,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 책에는 물이 말과 글씨, 그리고 음악 등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물경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 너무 이쁘죠? 꽃, 눈꽃 안에 있는 그런 것들처럼 보이는데, 사랑과 감사했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악마 봐요. 악마하고 천사가 참 비교가 되지 않나요? 네네. 근데 오히려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거는 정말 괴상한 이상한 물경체 그 결정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정말 신기한데요? 그쵸. 근데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잖아요. 네네. 기도 전과 기도 후. 우와. 저렇게 기도 전에는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보지만 기도 후에는 이렇게 이쁘게 변해요. 그러네요. 그랬던 것처럼 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더 자세히 나오는데 사랑과 감사, 고맙습니다도 이렇게 봤을 때 물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게 변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물에 진짜 이렇게 이쁜 모양이 들어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참 제가 한번 이러고 싶었어요. 제가 책상 위에 물을 두고 마시면은 마시기 전에 고마워. 그리고 아름다운 물 경전체로 말하는 다음에 마시면은 그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함을 줄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멍청한 놈, 짜증나, 뭐 이런 것들은 우와, 정말 무섭네요. 이렇게 희한 모양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을 제 옆에 두거든요, 책상 위에.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제가 그 말을 물을 맞아요. 마시는데 정말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엘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원에 가서 인터뷰를 해왔죠. 맞아요. 아, 그날 참 수고 많았어요, 엘리. 고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네. 우리 함께 시청해 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싫은 말은 내뱉으면 그거는 남의 마음을 상처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치유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을 뱉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듯이 그게 실험을 통해서 물에다가 사랑한다, 식물에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예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미워한다라거나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런 어떤 문구를 통해서도 그 식물이나 물이 뭐 썩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가지고 했을 때 부패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쉽게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뭐 어떤
자기가 그거에 대한 뭔가를 내세우고 싶으면 그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즐거웠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 역할만. 아니요. 제가 미국에 와서요. 한국말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뭐지? 물어보면 참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말과 생각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내뱉는 말이 큰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통감? 통감?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좀 배울 점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에 나오는 그 욥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많이 욥에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런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했느냐 네. 이런 걸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욥처럼 정말 어떤 불만이랑 불평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인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나를 매일 먹었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그 만족 안 했고 불만 아직도 해서 네, 그 가나안에 땅 못 들어갔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불평하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 너무 많이 줬는데 하고 너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진짜 불평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예 이제 불만 같은 거 있으면요 아니 힘들 때는 찬송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찬송의 힘? 아무튼 사울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르신 안식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치하여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안식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가 이제 진짜 힘들 때요.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그래요? 아, 찬송하시려고요? 네, 불러주세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예수 따라가며. When we walk with the Lord. 근데 네. 2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진짜 어쩐데 힘들다 울 때 같이.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울어요. 되게 좋아해서. 근데. 네. 해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는 길이로다. 네. 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과 유다가 생각이 나요. 네. 분명히 예수님 옆에 똑같이 있었고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지만 맞아요. 보면 요한은 자기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지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네. 유다는 자신이
품고 있던 그런 악한 욕망, 침몰한 생각,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장악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두면은 정말 요한과 유다처럼 완전히 다른 두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활동을 한대요.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어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약화되고 또한 지성 또한 마음이 많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낮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강화되고 그러할 때 품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희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한번 사면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마음에 많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생각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흔적을 남긴대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감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정말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애정의 조류를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런 글을 읽었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 아, 그 말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은? 몰라요. 말은 행동을 만들죠. 아. 말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바로 우리 운명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와, 너무 좋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사상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진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들이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품으므로 더 많이 예수님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네. 마음을 향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 읽었어요. 한 방울의 비가 다음의 빗방울의 길을 준비해 준 것 같이 하나의 선한 생각은 다른 선행의 길을 예비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방울의 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선한 행실이 우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 또한 이 선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더더욱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생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많이 생각함으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실천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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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